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제가 했던 리뷰 중에서 파나소닉 GH5S의 갑옷 L 브라켓에 대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도 가격면으로나 아니면 사용감이나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이게 고춧가루가 낀 느낌이랄까요. 우찌 L자로는 잘 잡아주는데 그 위에 타슈 부분이 노랗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영상에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알파 6600도 갑옷을 씌워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요즘에 잘 나가는 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3개의 액세서리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품을 협찬받아서 하는 리뷰이고요. 사용 기한이나 제작 지원금이나 가이드라인은 받지 않은 영상인 것을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몰리그는 사진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은 보통 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뷰파인더로 보면서 촬영을 하거나 액세서리라고 하면은 동조기 좀 줄래? 한 두 개만 아무거나 둬. 사진의 액세서리라고 하면은 이런 동조기 플래시를 사용할 때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동조기 말고는 사용해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조리개 셔터를 맞추면서 사진 하나에 집중하는 형태지만 영상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같이 촬영하는 분들과 공유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거의 사용을 하죠. 그리고 지금 세팅되어 있는 외부 모니터도 있겠지만 외부 레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 카메라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핫슈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핫슈 위에 Y형자로 돼 있어가지고 핫슈가 3개 달려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핫슈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그냥 삼각대 위에 올렸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동하면서 촬영할 때는 무빙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몰리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분들보다는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액세서리인 스몰리그입니다. 자, 이거 빼고 이거는 빼고 가겠습니다. 우찌! 제가 CL 미디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액세서리 3개를 소개해드리면서 약 2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찌! 첫 번째 액세서리는 알파 6600의 스몰리그 케이지입니다. 알파 6600 전용이고요.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카메라를 검색하면 관련된 액세서리들이 쭉 나옵니다. 홈페이지 가격으로 이 케이지가 68,000원입니다. 케이지를 보시면 상하 좌우로 4분의 1인치 나사와 8분의 3인치 나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따다다다닥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레코더나 외장 마이크나 모니터, 조명 등을 매직암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무한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하나, 좌측 상단에 핫슈 마운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알파 6600의 경우에는 플립 스크린이 됩니다. 이걸 화면을 들어서 나의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외장 마이크를 달게 되면 이 화면을 못 본다는 게 단점이기도 한데요. 스몰리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외장 마이크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도 크게 문제가 없죠. 갑옷도 갑옷이지만 내 화면을 보면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면 이 스몰리그가 필요한 분들이 꽤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삼각대나 이런 것들을 마운트할 수 있게끔 나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카메라에 삼각대가 들어가는 4분의 1인치 나사에 딱 결합을 시키거든요. 나사 하나로 체결이 됐다고 그래서 헐겁거나 너덜너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 체결도 빠듯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감에 말씀드렸을 때 정말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우찌!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손으로 잡고 있는 미니 탑 핸들입니다. 28,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육각렌치 나사 두 개로 스몰리그 상단에 넣어주게 되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우 앵글을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외장 모니터를 세팅을 하고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할 때 안정감을 줬고요. 들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이나 수납을 할 때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촬영을 하죠.
그래서 조명을 위한 동조기를 세팅을 할 때는 하슈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꼽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탑 핸들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찌! 세 번째 악세사리는 이쪽에 마운트 되어 있는 1693 HDMI 클램프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지금 외부 모니터를 세팅을 했죠. 카메라랑 연결을 하려면 HDMI 연결이 필요합니다. HDMI가 들어가는 이 머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홈페이지 가격으로 28,000원 탑핸들과 똑같지만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아, 이걸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HDMI를 자주 사용해본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 번씩 뽑을 때 머리만 뽑혀나오고 그 안에 철은 그대로 안에 박혀있는 경우도 있었고 바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부러진 경험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HDMI가 금액대도 저렴하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사용할 때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좀 비싼 돈을 주고 HDMI를 샀습니다. 줄도 얇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여느 때처럼 부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부러진 적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실제로 HDMI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 머리 부분이 몇 번은 부서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아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 6600의 스몰리그를 세팅을 총 3가지의 악세사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달 동안 사용하면서 스몰리그 전용 케이지는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탑핸들은 금액적으로나 사용감으로나 괜찮긴 했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93 HDMI 클램프는 몇 개 부셔보고 경험해서 우러나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약간은 커지고 무거워지고 이런 느낌도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내 촬영이 더 편해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조금 다르게 카메라의 인테리어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팅이 된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몰리그의 악세사리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우티 쇼티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날도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